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5월이 왔는데요. 제가 여기 도로막 네, 통발 하나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왔는데, 여기 손질 하시는 분이 지금 예, 고기를 잡아 갖고 나오신 게 있네요. 예, 어우,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. 자, 한 30마리 이상 될 것 같습니다. 30, 40마리 될 것 같습니다. 자, 콜러에 가득 찼습니다. 자, 여기 도루묵 통발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항 쪽에는 아직 예, 도루묵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A항 쪽에는 어제 한 6마리 들어갔는데 오늘은 몇 마리 들어가 있나 보고요. 예, 고등어 낚시를 먼저 찍고 도루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통발을 건지고 있는데요. 내항 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긴 했습니다. 고등어는 아닙니다. 아, 게가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. 자, 게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. 아, 성게도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성게가 보이네요. 그냥 도로 던져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게 한 마리와 N 쪽에 성게가 있습니다. 자, 게가 꽤 크네요. 자, 던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양으로 나왔습니다. 나오자마자 여기 형님 히트. 자, 예, 네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도루묵 어떻게 됐어? 도루묵이 아니요, 어제 여섯 마리 들어왔더라고요. 오늘 보려고요. 보고 왔어? 아니, 아직 안 봤어요. 거기나 보고 올 것이지. 야, 형님 가면서 찍어야지 도루묵을. 아, 들어갔으면 이제 통도 가져왔어요. 형, 가져가려고? 예? 가져가려고? 예. 통이 어떤 건지 알아야 내가 가서 얼른 쏟아가지고 갈 텐데. 어, 형, 이거 오후에 한 거죠? 오후에 바람 오전에 바람 피워서 낚시 예. 자체는 못했어. 아, 예. 자, 오전에는 바람이 불어서 낚시는 못하셨답니다. 그런데 지금 한 20마리 잡았어요? 예? 잡았어요. 예, 한 10마리 정도 잡았답니다. 예, 사이즈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, 아, 굵직굵직하네요. 자, 굵직굵직한 놈으로 한 10마리 정도 잡았답니다. 자, 오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. 여기는, 예, 보호막이 없어서 바람을 그대로 막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형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제가 오자마자 히트. 그러나 맛있는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. 자, 이제 고등어도 끝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자, 저기 계신 분 히트. 한 12월, 작년에 봐서는 한 12월 초순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젠 거의 끝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건 어때요? 어떤 거요? 도루묵? 도루묵은 형님 어제 6마리 들어갔더라고요. 6마리. 어, 근데 옆에 거는 한 40마리 들어갔고. 한 4, 50마리 들어갔고, 그래서 아직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간간이 도루묵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고등어나 역시 열심히 잡으실 거지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루묵은 저의 영역입니다. 형님 고등어나 열심히 잡아요. 옆에 폰 히트. 자, 고도가 한 마리 와 주었습니다.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자, 그 옆에 분도 또 한 분이 잡으셨는데 테트라포트에 숨어져서 안 보입니다. 자, 많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형님은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답니다. 오전엔 바람이 불어갔고요.
못하셨고 오후에 나오신 것 같아요. 바람이 좀 자기는 했는데 아침에는 돌풍이 불었습니다. 자, 아침 일찍부터 하신 분들은 한 30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런 사이 여기도 히트. 자, 올라왔습니다. 그 옆에 분도 챔질을 했는데, 예, 빠졌습니다. 예, 우리 여기 여성 조사님이신데, 걸었다가 빠뜨렸습니다. 근데, 믿을 수가 있어요, 이게. 사실입니까? 자, 이쪽이 저쪽 꺾어진 쪽보다 포인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도. 그런 얘기는 하지 마. 자, 포인트는 얘기하지 말랍니다. 자, 영님이 선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예, 큰 주간놈으로 한 마리 잡으셨네요. 사장님, 많이 잡았어요? 아저씨, 저 한 통 잡아가지고. 예. 네. 한 30마리 되나? 넘을 것 같은데? 한 40마리 되요. 아유. 30마리 넘지? 한 40마리 정도 잡으셨다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가져갔어요. 아, 가져? 아, 팔러갔답니다. 아, 예. 그런 사이 옆에 분도, 정계이 같습니다. 자, 오늘 한 40마리 잡으셨답니다, 벌써. 금방 잡았는데 또 잡았습니다. 예, 예. 고수의 냄새가 살살 풍기네요. 어, 원래 잡는 사람이라고 계속. 맞아요, 예. 예, 고등어는 보면, 예, 낚시, 물론 일단, 예. 기법이 맞으면, 예. 잡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. 예, 다 같이 낚시를 하셔도, 제비가 각자 다 틀리고 하니까요. 장소마다 또, 그러게 또 틀린 것 같아요. 카드 제비가 잘 나오는 데가 있고, 자, 오늘은 좀 소강 상태가 지금 만조 시간이 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만조 시간이 3시 10몇 분인데요. 만조 시간이 되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어제 형님 어제 많이 나왔죠? 30마리요? 자, 어제 30마리 잡으셨답니다. 네. 오늘은 바람 불어서 못해갖고. 자, 오늘은 오전에 바람이 불었답니다. 그리고 예, 고기 좀 잡을만 하니까 또 만조 시간이 돼 가지고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옆에 사장님 히트. 자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예. 올라왔습니다. 작년에 올해였으나 이런 수가 있대. 예. 거기서 같이 들어갈 건데. 어, 그러시구나. 자, 또 히트. 터져라, 터져라. 터져야 재밌거든. 나 못 잡는 것보다 남 못 잡는 게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. 남이 저기 뭐야. 누가 그러더라고. 저기 저 삼척 사는 친구. 아이, 그놈의 새끼야. 자, 예, 씨알 좋은 놈으로 또 올라왔습니다. 한 통은 팔고 또 한 통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사모님이 더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. 몰라. 자, 또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. 자, 바다는 잔잔합니다. 바람은 좀 부는데요. 파도는 잔잔하고요. 자, 이제 좀 있으면 또 주말이 되니까 주말을 위해서 또 예, 소식을 내일도 변함없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오울이었습니다.